좀 더 봐도 괜찮아? 뭘? 뭘 좀 더 봐도 괜찮다는 거야? 생각도 못 했는데 좀 더 봐도 괜찮다는 대답은 아닌가? 내가 음란마귀 쉬운가? 자꾸 확대가 되네. 자꾸 브레스트가 확대가 되네. 아이고. 일단 메르세데스. 과자 굽기를 즐기는 사람. 이거 메르세데스 거야. 메르세데스 어디서 메르세데스. 좋아하길 바래. 메르세데스 보러 갈 거야. 메르세데스 차를 산다. 흠. 저 메르세데스 벤츠 광고 모델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아 이게 방송에서 했는데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방송에서 했을 때 별로 재미없었는데 방송 끄고 자기 전에 누워서 스위치 하나 들고 게임하니까 진짜 지리겠더라고. 진짜 저 30시간 했습니다. 30시간 하고 1회차 깼어. 그리고 딴 스토리 보려고 2회차 딴 분기로 하고 있거든요. 야 진짜 날 이렇게 빠지게 한 게임은 진짜 흔하지 않은데 이건 모처럼 진짜 날 완전 빠뜨려버렸어. 너무 전투면 전투, 뭐 수집이면 수집, 미연시면 미연시, 뭐 하나 놓친 게 없는 게임이야. 이건 너무 킹카 게임이라고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실제로요. 진짜 언제 또 나올지 모르는 킹카 게임이더라고. 이제 아 얼마나 했을까? 얼마나 했지 내가 이걸? 어제 자기 전까지 했는데 일단 메르세데스 어딨어 메르세데스. 내 영원한 그녀. 뭐야 이 새끼는. 여기 아이템이다. 이래가지고 이 게임이 과자 굽기를 즐기는 사람. 이거 메르세데스 거야. 메르세데스. 아 행복해. 너무 행복해. 메르세데스 어딨어 메르세데스. 내 영원한 그녀. 아 저기 있다. 물 조합하면 돼요. 이보다 행복한 생생활을. 메르세데스 너 분실물 가져왔어. 너 이거 잃어버렸지. 우리 메르세데스 좋아한다. 선물 줄까? 전서 부엉이의 깃털이야. 뭔지 모르겠어. 좋아하길 바래. 메르세데스 그녀가 좋아한다. 현실에 애인이 없는 이유는 이거죠. 가상의 여성이 너무 이쁘기 때문이야. 메르세데스 이번 주 위임 개귀찮아. 학습을 언제 일일이 다 시켜. 인강 틀어 인강. 어떻게 그걸 직접 가르치나. 인강 하나 틀면 해결되는데. 너 뭐야? 아니 너 우리 학급도 아니잖아. 왜 와서 질문하는 거야?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데 자기 멋대로 저를 불쌍한 아이라고 단정지는 사람 때문에 난처해요. 이런 거 있지. 저런 애들은 힘들게 사는 거야 라고 단정짓는 사람들이 있어. 너? 멋대로 생각하게 둬. 대답이 안 돼? 이게 내 대답이야 이씨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답을 정해서 와서 물어봐. 너? 저는 싸우는 것보다 상처를 치유하는 게 좋아요. 근데 결국은 창 써야 돼. 이 세상에서 한 우물만 파가지고는 잘 못 살아. 다 팔아야 돼. 꼰대 방송. 마리안이 초코바스로 반을 옮기길 원해요. 진짜로? 센세. 아 근데 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간이 좀 간 기능이 좀 떨어지나? 전형적인 그거죠. 병약하고 말 소심한 친구. 권유해. 들어와. 언제든지 환영이야. 근데 이거 대화 로그를 보면 내 반에 오겠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내가 그냥 반으로 와 해서 얘가 오케이 한 거야. 취약한 변태 아찌가 학생 노리는 방송? 부정... 난 당당하게 부정할 수 있을까? 정당하게 그 의견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습니다. 아, 얘 잘 올라. 아, 꺼져! 마리안도 능력이 갑자기 올랐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계급 올라가고 있어. 마리안 착실히 오르네, 오자마자. 다 필요 없어!
메르세데스 보러 갈 거야. 아, 뭐 이벤트 있었는데 깜빡했다. 못 봤네. 메르세데스. 일단 이 게임엔 신기한 DLC가 있어요. 뭐냐면, 넌 뭐야? 뭐? 이거요? 전투 게임인데 전투는 좀 비중이 낮습니다. 사실 주 용도는 메르세데스와 사우나 들어가는 게임이에요. 야, 메르세데스. 이게 좀 어려운데 그 가운데 게이지 있잖아요. 회색 칸의 게이지가 파란 보라색까지 가야 돼. 근데 보라색까지 딱 유지하면 버프가 생겨요. 아, 근데 나 개인적으로 이 옷들이 너무 안 이뻐. 여자는 민소매야 뭐야? 바지는 레깅스, 반 레깅스야 뭐야? 그리고 신발은 왜 토가 신발 신고 있는 거야? 갓겜이죠? 이건 미연시라고요. 이보다 달달한 미연시가 없어. 더 웃긴 건 이게 DLC야. 사우나에서 이 짓 하는 게 DLC야. 이제? 조금 더 올려야 돼. 물을 조금만 더 올리고 물 게이지가 어느 정도 차면 지금이다! 조금만 버텨. 어? 어? 잠깐만. 이제 마지막이야. 이거 해서 조질지도 몰라. 이거 해서 저온 화상 입을지도 몰라. 어, 다행이다. 성공했다. 두 사람의 지원도가 상승했다. 메르세데스 호감도 올렸어. 근데 말 한마디 안 해. 아, 난 이 사우나 컨텐츠가 차라리 대화라 해서 뭐 선생님 몸이 너무 뜨거워요 뭐 이런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 한마디 없어. 그냥 서로 얌전히 앉아서 얌전히 몸 데피다가 말 한마디 없이 나가. 이게 DLC예요. 변태라뇨? 변태는 아니고 그냥 그녀가 너무 좋을 뿐입니다. 사랑이라고요. 이것은 사랑이라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메르세데스 짱과 할 수 있는 거 끝나지 않았어. 메르세데스 같이 요리하자. 불사신 전골을 만들자. 본작 6만원, DLC 2만원, 3분의 1 값이죠. 망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메르세데스. 아, 진짜 너무 귀여워. 楽しいわね. 너무 귀엽고 너무 이뻐. 모든 알아. 너무 다가졌어. 아, 메르세데스. 메르세데스도 안 끝났어. 너 영원히 나한테서 나갈 수 없어. 다음엔 밥 먹어야 돼. 다음엔 나랑 밥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갔지? 왜 없어? 아, 얘가 좋아하는 요리가 없나 보다. 아이고, 메르세데스 오늘 요리 안 좋아해. 그럼 내가 요리해줘야지. 크림을 곁들인 사가르트를 메르세데스와 얘 누구야? 뭐지 얘네들은? 왜 내 방에 있는 거야? 일단 불러줘서 먹죠 뭐. 먹으면 효과 좋아요. 나랑 밥 먹을래? 나랑 사귈래? 아마 이미 사귀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저의 뇌에서는요. 하지만 실체는 모르지만. 이게 식사하면 식사한 아군의 경험치가 좀 증가하고 아군이 아니면 우리 팀으로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메르세데스랑 밥 먹었고 요리했고. 안 추악해요. 러블리라고요. 이건 러블리라고. 러블리. 사실 할 건 다 했네요. 사실 딱히 더 할 건 없어요. 이제 그냥 사냥 나가야 돼. 왜냐면 제가 너무 그거를 해버렸어. 너무 미연시 집중을 하느라 사냥이 너무 밀렸어. 사냥이 밀렸어요. 오죽했으면. 메르세데스 나랑 노래하자. 별 효과가 없네. 그럼 안 해. 메르세데스가 좋아하는 것만 할 거야. 메르세데스 다가와야 하자. 어?
다가회 할 재료가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다가회를 하려면 차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차가 없습니다. 차 사러 갑시다. 메르세데스 차를 산다. 저 메르세데스 벤츠 광고 모델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잠깐만, 그럼 나 차 어디서 구하지? 나 차 구해야 되는데? 메르세데스랑 차 먹어야 되는데? 오! 오! 비상이다! 메르세데스랑 차 먹을 방법이 없어졌어. 아, 안 돼. 그거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방송 킨 거란 말이야. 이 맵 지나다니다 보면요, 차가 떨어져 있는 게 있어요. 길에. 그 차 주워가지고 대접하자. 바닥에 떨어진 차 주워서 대접하자. 쓰레기인데? 너무? 아, 수확 안 돼. 어쩌지? 안녕.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다가회를 못해. 초코프 방송 보시면 변태 같은 기분입니다. 저도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아, 다가회 해야 되는데. 세트즈 메르세데스랑 다가회 해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도 좋아하실 거예요. 나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분명히 만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 욕구를 좀, 아니 욕구는 아니구나. 나의 낭만적인 데이트를, 현실에서 못하는 것을 이들과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지도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내 반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르세데쭈한테 내가 가르치고 싶은 능력을 가르쳐. 메르세데스는 마법사예요. 근데 변태 선생님 개인 지도. 이리 와, 내가 하나씩 가르쳐 줄게. 막 뒤, 뭐 변태, 전형적인 변태 선생처럼 막 뒤에서 껴안으면서 막 가르치는, 극혐. 일단 이론학을 좀 가르칩시다. 이론이 놀러지가 아니라 막 흑마법이야. 흑마법을 왜 이론이라고 했지? 그리고 신앙은 백마법. 너 변태 같은? 됐다. 메르세데스 피로도 다 뺐다. 메르세데스의 기력을 다 뺐네요. 그리고 그냥 싸강 틀어. 싸강 틀어서 다 학습해. 알아서 학습해. 그리고 수업 개시. 로리콘 아니거든요? 로리콘 아니에요. 메르세데스가, 제가 메르세데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지금 단계에서 메르세데스가 제일 연상이에요. 얘네들 다 15, 16살이에요. 다 16, 15 이런 나이야. 메르세데스만 스물 몇 살인데? 로리콘 아니에요. 동년배야. 20대라고. 한번 볼까? 메르세데쭈 어딨죠? 23살이에요. 23살이라고. 내가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요. 개인 신상까지 파악하는 거? 아, 제가 선생님이라 학생들 정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 봐요. 17, 18, 19. 얘가 19야? 근데 우리 또르띠아도 꽤 이쁜데. 우리 또르띠아 19에 170 여자입니다. 모델이야, 모델. 리시테아는 15살. 얘는 완전 로리. 선생님 직을 핑계로? 아, 그런가? 너무 변태인가 이건? 출격합시다. 전투해야죠. 가자. 가능한, 아, 알겠다. 가능한 아군이 많이 모여다녀야 돼요. 그래야 그 하트, 사랑의 게이지가 차요. 그 뭐지? 뭐라 해야 돼? 러블리 게이지. 우정 게이지라고 해야 될까? 이케루와. 자, 메르세데쭈! 할 줄 있지. 파이어! 이야, 진짜 너무 다재다능한 거 아니야, 메르세데스. 다가회 조지면 안 돼. 다가회, 메르짱! 쉽 똑같네, 너무. 메르세데쭈! 아주 고심을 갖고 다가회. 제일 비싼 찻잎으로 대령해드릴게요. 제일 비싼 거, 별이 제일 많은 거.
베르가모나. 아, 얘가 과자 좋아한댔어. 달콤한 거뭐 좋아할 거야. 달콤한 거. 별은 4개짜리. 4개짜리 아이들에게? 아니지. 메르세데스 짱은 연상이니까. 그냥 이거 해야겠다. 아, 목소리 녹는다 진짜. 자, 마셔. 아, 목소리 너무 이쁘다. 영어 버전도 한번 들어볼 걸 그랬다. 첫사랑?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아, 의미가 없대. 안 돼. 이거 실패하면 안 돼. 시장? 그리고 항상 무엇이든 상담해도 돼. 아, 처음 것만 맞췄으면은 사면 다 됐는데. 아, 메르세데스 안심하지 마. 하트 3개 뜰 때까지 너에게 다과를 먹일 거야. 가혹하다 생각하겠지. 제일 좋아하는 거래, 아싸. 자, 하트 3개 뜰 때까지, 삼투 현상으로 기절할 때까지 차를 마실 거야. 다리에서 보이는 풍경, 그런 거 아름답지 않아? 아! 안 돼! 안 돼! 또 틀렸어! 또 틀렸어! 안 돼! 메르짱. 두 사람의 연계대. 우리 진짜 전투에서 내가 사냥하고 너가 힐 주는 거 너무 멋졌어. 안 돼! 안 돼! 제발! 관심 좀 가져줘. 조졌다. 씨, 내가 소름이 확 돋네. 안 돼! 안 돼, 메르. 더. 시간이 안 돼? 시간이 안 된대. 차였어요. 그러면, 백합 줄게. 아니면, 아네모네도 줄게. 뭔진 모르지만, 일단 받아. 최악이다. 예쁜 꽃 줄게. 최악의 인간이야. 난 최악의 인간이야. 이게 안 되니까 선물 공세하고 있어. 메르는 갔습니다. 하지만 하루 지나면 또 다가오에 막 4번이고 100번이고 하면 돼. 기다려, 메르. 너에 대한 네 사랑 납득할 때까지 받아주겠어? 응? 레아 웬일로 나와 있어. 레아한테 격투술 배운다는 거왜 이렇게 웃기지? 레아가 격투를 가르친다는 게 너무 웃겨. 나름 종교 신부님인데. 특별한 식사가 제공된다. 아싸. 뭐야, 왜 얘네를 까먹어? 메르짱 줘야 돼. 쟨 대사도 없어. 아니구나, 이제 생겼구나. 바로 과제 충격이겠네. 아, 메르짱이랑 밥 먹어야 되는데. 내 나이 17. 그녀의 나이 16. 이미 학생 병과들이야. 학생 군인. 되게 신기한 군대 복장이네. 아니,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리더십이 있는 거야? 저런 통솔력을? 가지고 싶어도 원해도 못 가질 것 같아, 난. 부끄러워서 명령을 못할것 같아. 얘들아, 이렇게 할까? 막 이렇게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아무것도 못할것 같은데. 자, 집합! 집합! 집합하고 존버하자.
애들이 올 때까지. 아니구나, 이거 우리가 칠 수밖에 없구나. 무조건 가서 조져야 되네. 그냥 바로 쳐들어가서. 우리 훈련용 창으로 강철의 창 든 적들을 조져. 얼마나 모욕스러울까. 훈련용 무기로 조진다니. 예루소. 어차피 이동할 칸이 얼마 없어. 병목 현상이다, 병목 현상. 지나갈 수가 없네. 응? 리시트야, 벌써 나가, 벌써 죽고 그래. 일단 이거는 자동전투하면 안 되는 구조다. 차분히 하나씩 진짜 조지자. 아, 베르. 베르나데타 불쌍해. 너무 잔혹하다. 너도 보조. 아니야, 너는 그냥 돌격하면 살 수 있겠지? 살 수 있지? 아, 좀 증원 붙여야겠다. 위험하네. 그 가까운 애들일수록 이쪽부터 하나씩 좀 조져볼까? 어? 왜 이렇게 안 먹혀? 야, 뭐야, 너 왜 이렇게 약해? 여지껏 네 실력으로 우리 분대에 있었던 거야? 뭐지? 이 부시리는 누구죠? 난 이런 애 키운 기억이 없는데? 봐봐, 힐 다 공격 봐. 훈련용 도끼 16 곱하기 2 데미지야. 아까 그놈은 뭐였지? 이 능력 위주의 사회라 이렇게 부실하면 입지가 좀 곤란해집니다. 분발하길 바래요, 우리 학생들. 내가 선생이라 이런 지도를 할 수밖에 없네. 아! 안나는 죽어. 안나는 버려야겠다 이제. 오! 메르세데스 한턴 버텼어. 공격당했는데 살았네. 대박. 어! 메르짱! 도움 필요해. 나 피가 많이 없어. 내가 갈게. 내가 회복과들 할게. 메르 우리 메르세데스 짱을 힘들게 할 순 없어. 자, 회복시켜줘. 어? 뭐야, 멍청이 죽었다. 지 혼자 죽었다. なかなかやるじゃないか。あなたたちのことだから評価。それはこちらのそうだろ。 흑수리반. 솔직히 흑수리반 초반에 죽었어. 금사슴반이 장애 잘했어 이건. そいつは光栄だ。ともかく。そこまでだ。あらあら。私も混ざりたいわ。 先生とは。 아, 목소리 이쁜 거 봐. 알아 알아 이런 거. 약간 저 알아 알아 할 때 생각나는 게 가장 흔한 클리셰가 연상 누나 남 여주가 남주 괴롭히면서 남주는 막 위험해 하고 있을 때 여주가 연상 여주가 어머 어머 하면서 어 벌써 가버리려는 거야? 라고 말할 때 대사 같아. 이래서 메르세데스가 좋다는 거다. 나 빨리 말 끝내. 나 메르세데스랑 다가회 하러 가야 돼. 알았어. 알았어. 할게. 다 할게. 시켜만 주면 다 할게요. 메르세데스랑 다가회만 하게 해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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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메르세데스랑 다가회 하러 가자. 잠깐만. 메르세데스 어딨어? 메르짱. 어디 갔지? 메르! 응? 엉? 니요? 어디 실종됐다. 내 그녀. 어, 얘 누구야? 어, 페트라네. 와, 이렇게 보면 그래픽 되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하면서? 용도 날아다니고. 메르세데스! 메르세데스! 어디가 있는 거야? 도망간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날 피해서? 안 돼. 메르. 아, 뭐야 넌. 허락받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 레아한테 주라는 거 아니야? 미친놈. 저도 한창 로망이 가득할 때 편지 고백을 했습니다. 다 차였어요. 편지 고백은 만약에 편지 고백이 되게 이뻐 보이기도 해. 근데 솔직히 안 좋게 보면 이럴 것 같아요. 나이도 있는데 이 나이에 편지 고백하네? 되게 찌질해 보인다 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이 나이에 편지 고백을 할 정도로 순수한 사람이네? 되게 이쁘다, 이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든 저는 실패했지만요. 아, 나 메르세스 찾아야 되는데. 오, 미스리. 고양이한테 밥을 주십시오. 희귀한 광석을 물어다 줍니다. 고양이와 친해져야 할 이유죠 이게. 아니, 메르세스 어딨어? 완전 숨어버렸어. 내가 하도 찝쩍대가지고 내가 하도 찝쩍대서 숨어버렸어. 여깄다! 메르세데쭈. 어머머? 도시타노 선생? 난다카 도때모 카오이로가 와루이케도. 메르세스 음성은 스킵하지 않는 게 국룰이죠. 고노 시키와 카세오 히키야스이노요. 키오츠케테 초다이네. 고마워. 조심할게. 안 그래도 지금 되게 추워 여기. 금방금방 추워지고 금방금방 식고 그래. 어? 고레 와타시노다 와. 아리가토. 흐뭇해. 내가 다 흐뭇해. 메르세스 준비했어? 장 다 비웠어? 방광 다 비웠지? 다가오에 간다. 다가오에 8연타 간다. 얘 뭐 줘야 되지? 베리티 달콤한 향. 취향 잘 맞을 것 같아. 날 이렇게 녹여. 이쁜 거 봐. 빛난다, 빛나 진짜. 자, 대화. 대답 똑바로 해야 될 거야. 한 번이라도 분위기 싸우면 다가오에 8연타 간다. 요리에 실패한 이야기. 잘 뛰었다. 자, 다음. 아군으로 원하는 사람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실패했어. 첫사랑? 첫사랑 이야기. 또 틀렸어. 거품 싸졌다. 내 손발이 불편해. 내 손발이 어색어색해 지금. 가지마. 앉아. 첫번째 병 깠지? 두번째 병 깐다. 달콤한 향을 좋아한대요. 자, 대화 똑바로 해. 초코뿌 좀만 집중. 고양이 좋아해? 아, 고양이 좋아해. 내 이상형의 필수 요소야. 내가 좋아할 사람은 반드시 고양이를 좋아해야 돼. 이건 양보할 수 없거든. 다음 대화. 여행하고 싶은 나라 있어? 이때 다음 거만 성공하면 된다. 다음 거 초코뽀 할 수 있어. 돈 다리에서 보이는 풍경의 아름다움 알아? 그래? 감탄한다. 매우 화기애애해졌어. 퍼펙트. 두 개나 틀렸는데 드디어 퍼펙트 뛰었다. 메르세스랑 타거에 어제부터 한 6번 했는데 드디어 첫 퍼펙트다. 야. 오늘은 화장을 살짝 해봤지. 볼에 뭐야 요즘. 내가 저희 수업 중에 과에 화장 바꾼 거 맞췄거든요. 걔가 그동안 볼에 약간 레드톤 볼터치를 했는데 오늘은 약간 자몽색이라고 하나?
인디고 핑크? 그런 색으로 볼터치를 한 거예요. 제가 이걸 맞췄습니다. 좀 더 봐도 괜찮아? 좀 더 봐도 괜찮다는 거야? 생각도 못 했는데 좀 더 봐도 괜찮다는 대답은 아닌가? 내가 음란마귀 쉬운가? 아, 너무 이쁘다. 아, 내가 이걸 보려고 어제부터 여섯 번의 트라이를 했지. 근데 이제 성공했네. 아, 이쁜 거 봐. 바라봐.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이라는 게 있지. 잠깐만. 왜 확대 축소가 안 돼? 내가 확대한 거 아닌데? 내가, 어? 아니, 너무 줌돼 있어.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자꾸 확대가 되네. 자꾸 브레스트가 확대가 되네. 아이고. 아, 이쁜 거 봐. 아, 대사 좀 넣어주지. 대사 너무 없다. 네. 균이님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가세요. 놀려. 아니 이게 자동으로 줌이 돼요. 그 아날로그 스틱을 돌리는데 한 번만 터치하면 자꾸 줌이 돼. 아, 내가 이걸 보려고 며칠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덟 번을 시도했습니다. 실패하면 계속 다시. 안 돼. 너무 야해. 선물 줘야지. 백합 줄게. 아, 잠깐만. 얘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거 아닌데? 달콤한 거 좋아하는데, 얘?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 줘.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달콤한 거. 달콤한 신발? 달콤한 추? 달콤한 곰인형? 오, 이거 좀 맞았어. 어? 내가 뭐 줬지? 아, 곰인형 줬는데 성공했구나. 아, 근데 꽃밖에 없어. 아, 근데 너무 아쉽다. 이 게임은 이게 핵심인데 이게 다라니. 아, 좀 더 많은 상호작용을. 초코아트과 메르세스는 한동안 둘만의 시간을 즐겼다. 매력이 올랐어. 잉,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이런 사랑하고 싶다. 일단 보자. 우리 존니의 보스 메르세스. 어, 왜 존대해? 座って。 아이고, 뭐 하려고? もう何度もお茶会を開いているのに、イングリッドったら全然慣れないんだから。 아, 진짜 목소리 너무 힘든다. やはりこうして、それでメルセデス。今日の茶会の話題は何でしょうか。あのね。 고민 있어? 잠깐만, 메르세데스, 고민 있으면 나한테 말해야 해. 그녀에게 말하는 거야? 결혼 얘기라고? 메르세데스, 잠깐만, 너 누구랑 결혼 생각하는 거야? 누구야? 대귀족이랑 혼담이 있다고? 대귀족 잡으러 가자. 학살하러 간다. 거절을 해도, 거절을 하고 싶어 한다. 다행이다. 아, 난 메르세스 거야.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 나도 그런 건 좀 생각하고 있어. 해외 봉사, 1년 이런 거. 나한테 시집 와. 혹시 이걸 보시는 여러분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냥 방송이니까 컨셉으로 이런 말 하지. 실제로 여자애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 메르세데스 남주 캐릭터 좋아하니까 남주 캐릭터 좋아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잖아. 어? 나는? 나한텐 저런 말 안 했는데? 메르세스 나랑 저런 말 했어. 어? 잠깐만, 이놈 누구야? 오, 메르세데스. 어? 메르세데스? 저 새끼 누구야? 저 새끼 누구야? 아, 아니구나. 그냥 친구겠구나. 오해하면 안 돼. 함부로 오해하면 안 돼. 관심 없댄다. 야, 메르, 우리 메르짱 너한테 관심 없다. 빨리 저리 가라. 빨리 갈 길 가. 우리 메르세스 너 같은 놈한테 관심 없어. 이게 컨셉 중이야 뭐야? 우리 메르짱이 뻘쭘이잖아. 빨리 가라고. 당황하잖아. 야, 씨, 남주 어디 있어? 빨리 남주 달려가. 달려가서 그녀를 도와줘. 이제 잠이 오기 시작했대. 왠지 잠이 오기 시작했어. 안녕. 君は何か考えはないか? 응? メルセデス? どこだ? ま。참 이런 깨알 같은 재미있는 게 너무 좋아.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아, 메르세데스랑 빨리 그 호감도 더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네.